이번 에피소드는 몇 번인가요? 제 19번 레슨 Create Animations That Talk입니다. 말을 할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Create. 자,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끝나가서 21번 탭 있죠? 21번 탭에 지금 내용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Add Extension에서 Text to Speech 라고 하는 새로운 익스텐션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는 글로 쓰여진 것을 말로 바꾸어라 하는 거죠. 그죠? 글을 말로 바꾸는 그러한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은 확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 추가적인 기능을 우리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익스텐션은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스텐션 확장하다. 잉글리시로만 나와 있네요. 그런 다음에 캣을 선택을 하고 스피크 헬로우 익스텐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set voice to squeak 목소리를 squeak으로 set 설정을 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when this sprite click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요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들어가셔서 뭐라 해야 되나요? Create Animation That Talk 있죠? 요 녀석입니다. 이걸 짤막한 영상이니까 시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시청하셨나요?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같이 먼저 캣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익스텐션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은 이런 밑에 하단에 이렇게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스피커 헬로우가 있어요. 스피커 헬로우.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는 얘가 캣이잖아요. 이름을 캣으로 바꿔줄까요? 캣. 카가 아니라 캣입니다. 그래서 캣을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텐션 스피커 헬로우. Hello. 자, 헬로우. Hello. 되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니까 이 캣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스텐션은 헬로우라고 하는 뭐예요?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set voice to라는 것이 있죠. 그죠? set voice to 먼저 이 위에다 설치하는 게 낫겠죠?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있는데 목소리를 스퀵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스퀵 해서 눌러볼까요? Hello. 목소리가 달라졌나요? alt로 해볼까요? Hello. 기본이 alt입니다. 테너. Hello. 다양한 목소리가 가능하죠. 자이언트. Hello.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키튼도 있네요. 키튼. 미야. 고양이 목소리 같죠, 그죠? 미야. 자, 고양이 목소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 다시 들어가서 아니죠, 이벤트죠? 이벤트 들어가서 when clicked.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미야. 미야. "미야미야"라는 소리가 나오죠. 다시 스킥으로 바꿔서 Hello. 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투 스피치에 하나 더 있습니다. 셀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셀 랭귀지 잉글리시 영어로 얘기하겠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영어로 기본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이걸 가져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디폴트라고 그래요, 이걸. 디폴트, 기본인데 이걸 우리가 코리안 한국어도 있잖아요. 코리안은 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볼까요? 안녕 이라고 안녕 이렇게 하죠. 고양이. 안녕. 안녕. 너무 짤막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스크래치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스크래치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한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때 애니메이션도 뭔가 추가를 하면은 뭐좀더 아름답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일단 제껴놓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우리가 로봇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는
루프, 백드랍은 네뷸라. 백드랍, 네뷸라, 스프라이트는 로봇, 다음에 사운드는 루프 중에서 힙합을 선택을 해서 로봇이 만약에 클릭됐을 때 스타트 사운드 힙합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죠. 먼저 백드랍은 네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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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배경화면이 바뀌겠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뷸라. 근데 네뷸라가 무슨 뜻일까요? 구글 트랜슬레이터 들어가서 네뷸라 보죠. 하니까 성운이란 뜻이에요. 성운. 성운은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들의 구름이에요. 그죠? 구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름은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방울.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별들이 그렇게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네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스프라이트는 이제 로봇을 선택할 거예요. 로봇. 로봇. 여기 있네요. 이 로봇이었나요? 그래서 로봇도 추가를 했고 그런데 아직 로봇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고 있죠?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로봇이 있고 밑에 캐시 있고 그리고 로봇의 사운드를 볼까요? 사운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운드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힙합이라고 하는 사운드를 추가할 거예요. 힙합. 그죠? 그래서 봅시다. When this sprite clicked, start sound hip-hop. 이렇게 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자, 볼까요? 먼저 사운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할 때는 여기 있는 이거, choose a sound, 이 부분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다음에 루프에서 힙합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search해서 그냥 힙합.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힙합인가요? 딱히 힙합 같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아직 사운드가 추가가 안 됐네요.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볼까요? 이게 힙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에 들어가서 로봇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지금 로봇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sprite가 클릭되었을 때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죠. 플레이 사운드 힙합 until done. 힙합 until done. 그죠? Until done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이어지는 거 볼까요? 로봇에서 text to speech. Speak, I am a robot. 나는 로봇이다. 이 말이죠. I like dance a lot. 나는 댄스를 엄청 좋아해. 그리고 speak, beep, boop, beep. 이렇게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에 text to speech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피커 부분 스피커죠. 여기서 스피커 가져와서 쭉 내려와서 밑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좀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얘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죠? 왜 안 되죠? 왜 순서가 지금 이 순서가 맞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아니라 이 순서가 아니라 이 순서가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피커 뭐라고? I am a robot. 나는 로봇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I am robot. I am robot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순서가 좀 순서를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am robot이고 그리고 duplicate에서 I like dance a lot. I like dance. I am a robot. Dance, spelling, dance a lot. 나는 댄스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I like dance. 밑에 붙여서 I am a robot. I like dance a lot. I like dance a lot. 빕, 붑, 빕. 이렇게 썼나요? 볼까요? I am a robot. I like dance a lot.
비프 부프 비프. 이게 제가 마지막에 있는 게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적혀있나요? 비프 비프. 어, 맞는 것 같은데. 비프 비프. 비프 비프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붙인 경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I am a robot. I like dance a lot. 비프 부프 비프. 영 지금 이상합니다. 영어를 지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t a language English로 하겠습니다. 다시. I am a robot. 훨씬 더 부드럽네요. 제가 한국어로 설정이 됐습니다. I like dance a lot. Beep, boop, beep.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플레이 사운드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나레이션이 함께 나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이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똑같죠? 그냥 여기다가 이벤트에다가 when this sprite clicked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습니다. I am a robot. I like dance a lot. Beep, boop, beep. 됐네. 그죠? 그러니까 음악과 나레이션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순수가 중요한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뒀을 경우 이때의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의 경우 그리고 얘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헬로 언틸 다운 레코드 추즈 사운드에서 레코드에서 레코드도 가능하죠.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사운드 들어서 여기서 레코드 두 번째 여기 있죠? 얘가 레코드입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레코드 클릭을 하시면 돼요. 나는 로봇. 나는 춤추는 게 좋아. 빕빕빕. 빕빕빕. 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해 볼까요? 나는 로봇. 나는 춤추는 게 좋아. 빕빕빕. 빕빕빕. 뭔가 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리코딩 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마이 보이스입니다. 마이 보이스. 보이스 해서 코드에 들어가서 다시 플레이 사운드 그죠? 플레이 사운드 복사를 해서 듀플리킷 해서 비트 붙이고 여기다가 마이 보이스 제가 선택한 마이 보이스 나는 로봇 나는 춤추는 게 좋아 빕빕빕 빕빕빕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목소리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내 목소리를 넣어서 이제 로봇을 선택해 볼까요? I am a robot. I like dance a lot. Beep boop beep. Beep boop beep. Beep boop beep. 이게 아니에요. 다시 이게 아니라 자, 이만큼을 떼내고 이렇게 넣어줘 보죠.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좀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플레이 힙합과 그리고 제 목소리가 두 개가 같이 놓도록 구성해 보죠.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나는 로봇. 나는 춤추는 게 좋아. 빕빕빕. 그래도 어색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처럼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혹은 배경음악도 굳이 힙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운드 탭에 들어가서 새로운 추조 사운드에서 동상 루프예요.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자, 루프가 선택됐죠. 그런 다음에 클래식도 들어보고 있고 아주 다양한 음악들 있죠. 여러 가지 음악들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텍스트는 영어로 입력할 때는 셀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하고 그렇지 않고 한국어로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코리안 해볼게요. 코리안에서 쭉 내려와서 코리안 또 있죠? 이게 한국어예요. 그 제페니즈는 일본어입니다. 자, 코리안 하고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크게 할까요? 여기에서 나는 로봇
robot. 어, 춤추는 게 좋아. 게 좋아. 혹은 노는 게 좋아. 딩가 딩가. 딩가 딩가해.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 제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제 목소리를 빼고 그다음에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넣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로봇으로 가서 로봇을 클릭해 보죠. 나는 로봇. 춤추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딩가 딩가해. 어, 제가 녹음한 것보다 훨씬 낫죠.